발레는 매번 거울을 보고 제 자신의 못나고 완성되지 않은 라인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여정이었어요. 계속 제 자신을 보고 다듬고 만들고 실망하고 울고 행복했다, 불행했다를 반복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무용수는 두번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첫 번째는 무대에서 내려갈 때한 번, 두 번째는 그냥 인생에서 모두가 다 맞이하는 죽음. 근데 사실 첫 번째 죽음이 더 힘들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저희한테는 그 무대를 떠난다는 게 엄청나게 큰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발레를 시작해서 평생 35년 동안 저는 무대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물론 아직은 제가 무대에 열심히 서고 있고 컨디션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엔 결국 무대를 떠나야 하는 들어야죠. 거니까. 네. 그렇죠. 그 순간을 제가 과연 건강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사실 저한테는 자식같이 소중한 거잖아요. 그걸 떠나보낸 후에 그 공허감을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 주위에 이렇게 스포츠 선수 스타 네. 출신들의 선수가 많다 보니까 저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좀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가장 인생에서 힘든 시기가 은퇴 시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정환 씨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은퇴하고 8개월을 집에서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 평생을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은퇴를 하고 탁 그러니까 이게 뭘 본인이 해야 될지를 그 공허함부터 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고객님도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네,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오 박사님도 은퇴를 생각하신 적이 있을까라는 궁금한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냥 그 의사로서 영역을 보면요. 이 정신과 의사가 조금 유리해요. 어떤 면에서 유리하냐면, 외과 의사는 이제 연세가 드시면 손이 조금 이제 떨리거나 정교하지 않거나, 내지는 눈이 노안이 오면 정교하게 뭘 하려고 하면 잘안 보이거나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일단 이제 입에 문제가 없으면, 귀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뭐 손이 떨려도 괜찮다고 봐요. 아, 그런데 이제,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제 찾아오시는 분의 이야기를 정말 집중해서 듣는데, 아, 이게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 마음과 생각을 쫙 따라 들어가는 데에 이 명석함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이제, 아, 이게 옛날 같지 않구나. 마치 외과 의사가 손이 떨리면, 아, 옛날 같지 않구나 하듯이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아, 이제 내가 물러날 때가 된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거든요. 이때 마음은 허무함과 공허함이 이제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느낄 때가
상승 정지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승정. 네, 말이 좀 어렵지만 뭔가 이제 이렇게 신체 모든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고 이제는 내가 현역 선수로서는 물러나야 될 때가 왔구나라고 느낄 때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사실 마음에 느껴지는 그러한 공허함과 허무감이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상승 정지 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발레 하시는 분들도 이 은퇴 시기라는 게 있나요? 딱 정해졌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신체 한계를 느낄 때 좀 많이 관두게 되거나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금 다른데 예를 들면 정년 퇴직이라고 정해져 있는 컴퍼니들도 있어요. 그런 곳은 40에서 42 정도면 이제 커리어를 끝내는 나이라고 좀 정해져 있는 곳들도 있죠. 한참 일할 때인데. 네. 왜냐면 발레는 젊음의 예술이라고 해요. 젊음의 네. 사실 클래식은 제가 이별을 고했어요. 한 작품 한 작품. 왜요? 에너지나 이제 신체적 어떤 그런 차이를 느끼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이별하게 돼요. 백조에서 안녕, 동키호테 안녕, 호두까기 안녕. 그냥 그 진짜 발레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데 최고령 발레리나는 그러면 몇 살까지 하신 분이 계세요? 마야 프레체스카야나? 뭐 외국의 유명한 정말 전설 같은 발레리나들은 60 넘어서까지 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클래식 발레리요? 네, 클래식 발레리요. 근데 그런 분들은 누가 봐도 나이가 든 발레리나지만 그냥 존재 자체로 등장의 감동인 거예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은 사실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전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자신이 그때까지 무대에 서서 55살 줄리엣이 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해놓은 나는 이때쯤 내려와야겠다라는 시기가 있으셨어요? 저의 또 이런 고민을 가진 저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대에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또. 이게 저희는 몸으로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일수록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관객들이랑 더 교감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네, 그렇죠. 네, 예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잘 나이 들어가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현명하게 그 나이에 출 수 있는 내 춤을 찾아가자. 그런데 신체는 그 반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예전보다 좀 테크닉이나 에너지가 덜 하더라도 관객들과의 소통 없이 내가 살 자신이 없으니 나의 이야기를 하는 내 작품을 만들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예술감독으로 변모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들어보면 너무 멋지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방식으로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과 인생의 행로를 찾아가면서 지금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주원 씨가 쭉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35년을 무대에서 발레를 하시고 그 발레 공연을 하기 위한 무대 올라서기 전 시간에도 다 발레와 관련된 모든 연습과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인생 자체였는데 그렇다면 나이도 들어가고 몸이 옛날 같지 않고 그럴 때 상실감을 느끼고 속상하고 내려와야 되네. 뭐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누구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주원 씨는 그러한 상실감과 허무감과 힘들어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많이 하는 고민이 생겨버렸어요.
네.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걸 좀 찾아 들어가는 게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자면 우리 어린 주원이부터 한번 쭉 우리가 이해를 해볼까요? 우리 어린 주원이는 좀 어떤 아이였습니까? 사실 제가 누군가의 어떤 문제에 관여가 되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는 것도 힘이 들고.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를 한 번도 안 봤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힘든 게 너무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12월에 Dear Me라는 제 공연이 끝나고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금쪽이들이 너무 저 같은 거예요. 응? 금쪽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왕예민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야, 삐뚤삐뚤해. 샤워했잖아. 샤워했잖아. 몸에 닿는 촉감이 괜찮았는데 예민해지는 순간에 그것도 따가운 거예요. 그러면 따가운 옷에 보면 그대로 서서 못 움직여요. 그러면 정말 저희 언니가 저를 업어주기도 하고 불쌍하니까. 그리고 이거 얘기해야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뭐 유치원을 가야 되면 옷에 이렇게 브라우스 입고 뭐 스웨터 입고 자켓 입고 그럼 그 센치가 정확히 맞을 때까지 서서 그 센치를 이렇게 레이어드 했으니까 네, 그 폭이 정확하게 네. 아 그게 맞아야 돼요?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스쿨버스 올 때 되면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하긴 타야 되니까. 그리고 책가방을 챙기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가 정확하게 책 크기랑 노트 크기가 1교시, 2교시 이렇게 챙겨줘야 잠을 잘 수 있어요. 그 순서대로요? 시간표의 네. 순서? 네. 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끝까지 가질 때까지 타협이 안 되고 떼쓰고 잘 울고 네. 그래서 저는 금쪽이들 보면서 남일 같지 않았어요. 쟤 난데? 쟤 난데? 저 그러면서 봤어요. 아 어릴 때 정말 우리 부모님들 힘드셨겠다. 저는 금쪽이었어요, 선생님. 그러셨군요. 네. 네. 어릴 때는 약간 소아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어릴 때 약간 그런 면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시험지를 나눠주면 시험지를 이렇게 묶잖아요. 끝과 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 있구나. 네.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지금 뭐 이렇게도 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요. 제 연구소 테이블이 이거보다 4분의 1 정도 되는 테이블인 것 같아요. 근데 하얀색 테이블이에요. 근데 거기에 조그만한 게 뭐 하나가 있으면 기어이 지워야 돼요. 네. 그래서 지우개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 하얀 테이블에 탁 묻으면 지우개로 사사사삭 지워요. 사사사삭 지워요. 네. 뭔가 좀 위로가 되는 선생님이 그런다. 그래서 아니 볼펜이나 지우개는 안 되고요. 볼펜은 물파스로. 해보셨네. 해보셨어. 물파스가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촉각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감각이 아주 민감한 민감하다 못해 예민한 면이 있으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발레라는 예술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체의 어떤 움직임을 본인이 아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이 몸의 어떤 균형이라든가 대칭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아주 감각적으로 설명 안 해도 몸을 빨리 알아차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대체로 이런 분들이 흔히 말하는 좋은 의미의 눈치코치도 아주 빠를 수 있거든요. 혹시 좀 그런 면이 있으세요? 네, 선생님 그 얘기 하시니까 누군가가 저를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걸 너무 빨리 알아서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써 안테나를 끄는 연습을 했고 발레는 저한테만 빠져서 연습을 그렇죠. 하면 되니까 그 힘든 걸 잊을 수 있는 그냥 제 통로였어요.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 주원 씨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주는 감정적 자극을 레이더망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 사람이 100을 주면 100만큼을 그대로 다 캐치를 하는 거죠. 100이 그대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100이 오다가 주원 씨한테는 150으로 증폭이 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중고보다 더 많이 네.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게 너무 어떨 때 힘들면 그 레이더를 끄는데 그냥 안 꺼지거든요. 왜냐면 또 주원 씨 같은 분은 그게 또 끄라고 하면 불편해. 왜냐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레이더를 돌리고 있어야 되는데 발레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끊임없이 나의 몸을 보고 모니터에서 고쳐나가고 나한테 몰두하는 과정이니까 그게 타인들이 주는 여러 가지의 어떤 표정이다, 목소리 톤이라든가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 오는 감정적 자극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든가 아니면 증폭되어 받는 것을 방향을 바꾸는데 아마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발레를 함으로써. 정확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예민함들이 발레를 시작하면서 없어졌어요. 어? 들어볼까요? 네. 지금 제가 35년 하고 조금 정돈이 되는 건 발레는 매번 거울을 보고 제 자신의 못나고 완성되지 않은 라인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여정이었어요. 계속 제 자신을 보고 다듬고 만들고 실망하고 울고 행복했다 불행했다를 반복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레라는 이 예민하고 복잡한 예술을 만나서 여기에 쏟아부으면서 일상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우리 주원이는 발레 안 했으면 일찍 우리를 떠났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했을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발레를 만나면서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잘 살고 있다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까 왜 어릴 때 소아 강박 같은 형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주원 씨는 아까 그 강박이 이제 발레를 통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혹시 이게 발레로 옮겨간 게 아닌가? 강박이 발레로 옮겨간 게 아닌가? 강박이 옮겨가서 오히려 아주 뛰어난 발레리나가 되는 데는 도움이 됐죠. 왜냐하면 정교하게 몸을 움직여야 되고 이 각도를 정교하게 맞춰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발레 연습복부터 사실 무대 복이 이게 되게 불편한 옷들이잖아요. 네, 이 불편한 콜셋 같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를 본인이 입어서 쪼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누가 입혀준 옷이 아니라 네. 본인이 입어서 토슈즈도 이게 감으면서 본인이 조금 불편하면 다시 풀어서 다시 하면서 이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링했던 것 같아요. 컨트롤하면서 거기서 약간 강박이나 불안을 그 안에서 좀 통제를 하고 자기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았던 것 같아요. 옮겨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네. 조금 하루 일과가 조금 궁금해요.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는지. 네. 지금 제 나이에 하루 일과는 저는 무조건 5시나 6시 반에 일어나요. 6시, 5시 그쯤? 제가 춤을 추면서 당했던 부상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건 컨디션이 좋은 날이 점점 없어지고 근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여서 약해진 네. 근육들을 보강하고 코어 근육을 뼈처럼 네.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기립근 운동. 네. 그러니까 뭐 프랭크 같은 거부터 네.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운동들을 한 3시간 반 정도 아침에 꼭 하고 3시간 반.
네. 플랭크를 3시간 말한다. 플랭크가 섞인 여러 가지 운동이죠. 네. 그리고 무조건 욕조에 들어가서 반신욕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일과를 시작하거나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아침 시간 4시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7시에 비행기를 타거나 뭐 일이 7시 8시부터 일이 있으면 설마 저는 정말 3시에라도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아~ 새벽 3시에요? 네. 그럼 이거 말씀하신 거를 그래도 하루는 빠졌겠죠? 매일 하세요? 제가 열이 펄펄 나서 아프거나 진짜 할 수 없는 상황 빼고는 당연히 해요. 네,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는 아니지만 쉴 때 있어요. 저도. 네. 그런데 그거 쉬고 나면 그 다음이 감당이 안 돼. 몸이. 네. 네. 제 몸을 진짜 예민하게 느끼니까. 그러니까 발레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 쉬면 내가 알고 너무 흔한 말이지만 이틀 쉬면 옆 사람이 알고 3일 쉬면 관객이 안다. 그 정도로 저희가 몸의 예민함이 극도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사실 무대에서 관객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휴가는 안 가보셨어요? 저는 장기간의 휴가가 주어지면 정말 망연자실이에요. 정말 망연자실이에요. 네. 그리고 왜 여행을 가도 제일 먼저 운동하고 몸 풀 수 있는 곳이 있을 숙소이거나 그런 내가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어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네.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내 몸이 느낄 춤추기 힘들어질 몸이 되는 거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강박이 약간 옮겨왔다고 봐요. 강박적으로 루틴의 삶을 탁탁탁탁 지키고 있는 거죠. 물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불편한 면도 있지만 그 루틴을 지키지 않으면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한 거죠. 그걸 어겼을 때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인터넷에서 김주원님 발 사진 진짜 유명했죠. 안 본 사람 없을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영광의 발이네요. 그 토슈즈 안에 저 발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발이 이렇게까지 되려면 몇 년 정도? 아니요, 근데 저보다 훨씬 연습량도 많고 오랫동안 춤추신 분들 중에도 저 발보다 훨씬 예쁜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좀 두 번째 발가락이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네. 토슈즈를 신기에 적합한 발이 아니어서 더 많이 망가진 것도 있어요. 사실 제가 발레하기에 신체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조건을 좀 타고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 동년배 발레리나들 같이 활동했던 발레리나들은 진짜 아름다운 바디를 가지고 있고 너무 잘하고 예술성도 뛰어난 발레리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도 저런 라인을 갖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부족함을 채우다 보니까 연습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동작을 수행하려면 다리 모양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야 아름다운데 그렇게 안 되니까 제가 뼈를 막 돌리고 바꾸고 그러니까 발도 저렇게 좀 못생겨진 것 같아요. 네. 생긴 발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저 발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하셨을까요? 들으면서 좀 그냥 팬과 관객의 입장에서의 발레리나 김주원 씨를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노력을 너무 멋지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고통을 수반한 본인의 몸을 혹사시키는 건데 그렇게 혹사시키면서까지 거기다 더하기 영혼을 다 바쳐서 전 인생을 다 바쳐서 발레를 하는 거 그게 주은 씨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혹사시키면서까지 하게 될까? 왜 그럴까? 그때 구소련에서 러시아로 개방된 지 얼마 안 될 때였어요. 92년도. 그러니까 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유학을 갔는데 그 러시아 보쉐 발레 학교도 유학생들이 들어온 지 거의 뭐 개방이 된 지 얼마 안 될 때니까 그 친구들도 낯설잖아요. 사실 차별도 조금 있었고. 네. 그리고 러시아 친구들에 비해 기본기도 많이 부족하고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훌륭한 친구들을 따라가려면 저는 예습 복습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 끝나고 밤에 홀에 가서 연습했어야 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업들을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잠을 한 2시간, 3시간? 불면증도 사실 있어서 아직도 사실 제가 잠을 그렇게 잘 자지는 못해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목에 뼈가 하나가 연습하다가 목이 꺾이면서 약간 조각이 나서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던 상황이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잠을 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제라는 걸 처음으로 처방받았어요. 그때부터 좀 제가 배앓이를 심하게 해서 기절하기 시작한 게 러시아 유학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한 학기에 두세 번 그렇게 쓰러졌는데 그래서 지금도 가끔 너무 찬 걸 먹거나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이라고들 표현하는 것들을 먹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배 아프다 하고 화장실 가서 해결을 하면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기절을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가서 여러 번 검사도 하고 알아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고 정신적인 그런 통점을 느끼는 감각이 남들보다 너무 예민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아픈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제 뇌가 그렇게 그냥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약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도 그러세요?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신호가 오면 너무 겁이 나서 빨리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핫팩 같은 것도 대보고 하긴 하죠. 네. 우리 주원 씨 같은 이렇게 아주 센스티브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신호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알아차리지만 자기 내부에서 오는 신호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법이거든요. 대체로 그런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복통이 심해서 거의 기절을 할 정도라면 그거는 이제 단계로 보면 맨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신호들이 있었을 텐데 뭔가 몸에서 오는 컨디션 안 좋아, 힘들어, 스트레스 받았어? 이게 쌓이고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에 파이널인데 왜 그때 알까? 그 전에 분명히 무슨 신호가 오긴 올 텐데 이게 좀 궁금한 거죠. 왜냐면 예민한 분이시니까 둔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저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항상 통증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한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항상 아프잖아요. 발도 아프고
어릴 때도 아파요. 토시주 씨는 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통증에 익숙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애써 그 사인을 무시했을까요? 왜냐하면 주원 씨 이런 생각해 봅시다. 주원 씨는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바쳐서 이 부분을 완성도 높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거든요. 몸이 아픈 걸 참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지만 본인의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본인의 어떤 욕구나 감정이나 휴식을 필요로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하는 거죠. 내지는 못 알아차리는 거죠. 언제나 너무나 이 부분에 몰두가 돼 있으면. 아, 그런가 봐요, 선생님. 제가 브레이크가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표현할 수 있고 편안할 때가 춤출 때인 것 같아요. 춤을 추면서 상당히 많은 장르의 사람들과 예술가들을 만나야 됐어요. 만나야만 춤을 출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저는 얼굴도 잘 빨개지고 수줍음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애써 그걸 숨겨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릴 때부터 발레를 하고 아주 18, 19부터 국립발레단 주역으로 들어갔고 100명 가까이 무대에서는 단체 생활에서 여러 가지 오해들도 있고 버거운 면들도 있고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것도 사실 좀 힘들었고 그런데 또 제가 사랑하는 춤을 추려면 성격이 그렇게 변한 것처럼 보여야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이 되려고 상당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유일하게 제 자신이 소통이 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는 건 춤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누군가 저를 진정한 김주원을 알고 싶으면 제 춤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무대는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나의 모든 삶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 언어고 제 이야기는 제 몸짓인 거예요. 그냥 제 몸으로 누군가에게 감정을 주고받는 게 저한테는 전부이더라고요. 뭐랄까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더 제가 무대 위에서의 내려오는 걸 겁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한 주로 여자가 많은 발레란 영역. 물론 남자 발레리노도 있지만 대체로는 여자가 구성원이 많죠. 그럼 그 한창 10대 그 아이들. 샘도 많고 질투도 많고 서로 누가 또 발탁이 되면 또 속상해하고 화도 나고 삐지고 막 이런 나이대란 말이에요. 이 나이대에 사실 주원 씨 같은 경우에 좀 내향적이시고 조용하시고 그러면 이 발레라는 걸 통해서 연습할 때는 거울에 있는 나의 모습과 내가 몰두하고 무대에 섰을 때는 발레리나인 김주원과 관객과의 관계인 거지.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발레리나로서 무대에 섰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레를 함으로써 대인관계도 훨씬 그 정도의 틀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 사랑하는 영역이고 평생을 그냥 몸담았다는 표현은 너무 약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였던 것 같은데 은퇴를 생각하면 당연히 힘들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혹시 무슨 결정적 계기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됐던 뭔가 계기가 있을까요? 2017년도에
디스크가 완전히 터져서 한 달 반 정도를 병원에 누워서 생활한 적이 있어요. 화장실도 먹는 것도 다 누워서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사실 그 전에도 제가 여러 번 큰 부상이 있었지만 마흔의 나이에 그런 부상은 좀 상당히 데미지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춤은 더 이상 출 수 없고 일상생활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저한테는 사형 선고 아닌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한 달 반 후에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서 쉬었어요. 정말 천천히 걸어서 공원에 누워서 그 6살 이후로 처음 하늘을 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하늘을 아직도 기억해요, 선생님. 처음으로 저는 아, 저런 하늘이 있다고? 파란 하늘이 엄마 너무 예뻐요. 그랬더니 엄마가 몇 시간이고 저를 그냥 두시더라고, 그 하늘을 보게. 이제야 하늘을 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디스크 좀 터져야 저는 하늘을 본 거예요, 선생님. 30년 동안 제 몸을 돌봐주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같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해본 후에 안 되면 저 포기할게요. 그래서 누워서 한 달 동안 숨쉬기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행히 일어났으니까 다시 춤을 추게 됐는데 그런 큰 부상 이후가 되니까 제가 자꾸 약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드러내고 싶진 않지만. 네, 그러면서 아, 내가 무대를 내려가는 상황을 이제는 떠올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저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은퇴라는 거를 저는 덤덤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매 무대를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서 춤춰왔어요. 근데 제가 원해서 쓰러진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선택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절대 무대를 내려갈 수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눈물이 안 났어요. 이걸 이겨내야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진짜 지독하게.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다시 토시즈를 신을 수 있었을 때 정말 대성통곡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저는 아까 잠깐 무슨 생각이 좀 스쳤냐면요. 에휴, 주원이는 욕심쟁이. 사실 이 말 좀 하고 싶었거든요. 저 정말 욕심쟁이에요. 네. 네. 근데 네. 그게 뭐 욕심꾸러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원 씨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그 무대에서의 글로리, 영광은 주원 씨 삶에서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김주원의 삶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아직 쥐고 싶은 거죠. 그걸 내려놓는 거는 너무나 본인한테 너무나 많은 의미이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주원 씨는 어쨌든 발레라는 이 예술적 장르가 동양인 체형에 좀 덜 적합하죠. 그러니까 좀 더 서양 예술이죠. 네, 서양 예술이니까. 네.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것들 한계를 극복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정말 세계적인 프리마돈나가 되셨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었어야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다 하면서 이 자리에 오를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포기한 것들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학창시절, 한국에서 겪는 학창시절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러시아 발레 학교 생활이 전 좋은 기억으로 있고 나름의 제 학창시절이었지만 한국으로 들어와서 10대 후반 19, 20살, 만 19부터 저는 국립발레단 수성무용수로 15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렇게 저한테 동창이 있고 했던 학창시절은 없고 그 나이 때 겪어야 했던 그런 정서들이 저한테는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요, 지금도. 그러고 뭐 저도 사랑도 하고 뭐 남자친구도 만나고 근데 어느 정도 만나고 사랑을 하면 가정을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어 하고 근데 저는 3년 후까지 제가 뭘 하고 싶은지 공연이 잡혀 있고 원하는 길이 있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무대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 당시 저는 그 공연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헤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춤을 추다 보니 제가 40대가 됐고 46까지 왔고 이제 발레밖에 없네요. 네. 저랑 정말 친한 저보다 한 살 어린 발레리나가 있는데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발레리나예요. 언제쯤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퇴단하기 전에 저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언니 나 이제 춤 그만 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아기 낳고 싶어요. 아기를 낳으려면 춤을 관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친구는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쉐입을 가진 세계적인 발레리나였어요. 정말? 그랬더니 이제 아기를 갖고 싶어요 언니. 그래서 둘이 정말 통화를 하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걸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자로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그 후배가 그렇게 무대를 떠날 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출산이라는 그게 너무 아름답고 경이롭고 신비로운 거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발레리나한테는 참 큰 숙제이고 우리가 양쪽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구나. 야, 근데 저는 저의 선택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직 춤을 출 수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많이 후회할 수도 있지만 네, 포기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여자로서 살아가는 삶 중에 춤을 선택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원 씨가 무대에서 발레리나로 서서 공연을 했던 그 과정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감내인이셨던 것 같아요. 고통도 감내하지만 또 한 인간 김주원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을 접어야 됐던 사실은 선택이었던 거죠. 포기라는 표현 전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접어야 됐던 그 수많은 것이 응집되어 있는 마지막 결과물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물이기 때문에
잘 공감이 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우는 게 좀 불편한데. 아니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이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꺼낸 적도 없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저랑 나눴던 춤으로만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기억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건 또 다른 백스테이지의 모습이잖아요, 선생님. 저는 이걸 별로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관객분들한테도. 그렇군요. 한 사람이 내가 은퇴를 한다는 것만으로 생각만으로도 저렇게 눈물을 흘릴 수가 있나? 어떻게 살아야 저렇게 은퇴라는 무대에서 내려온다는 생각만으로도 저렇게 울컥할 수 있는지 대단하네요. 요요마 선생님. 네네. 너무 잘 알죠. 네. 요요마 선생님하고 아무튼 좀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네. 본인은 첼로 연주를 할 때 관객이 어떤 반응을 하고 이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관심이 있대요. 인간 요요마가 첼로라는 악기를 가지고 관객들과 소통을 하는 거지. 첼리스트 요요마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발레리나 김주원은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더하기 엄청난 성실함으로 연습을 하신 그런 빛나는 인생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건 발레리나 김주원만 있지 인간 김주원의 인생이 빠져 있어요. 인간 김주원의 인생이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주원 씨가 발레리나 김주원은 영원한 거예요. 무대에서 내려와도 발레리나 김주원으로서의 공연을 했고 그것으로 관객들과 소통을 하고 관객들에게 기쁨을 줬던 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그대로 시간은 흘러갔지만 관객의 마음과 기억과 머릿속에 그대로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거든요. 그리고 인간 김주원으로서의 인생이 또 펼쳐지는 거거든요. 네. 인간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생의 그 과정에서 이 무게를 내려놔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 주원 씨도 이제까지의 삶이 발레를 위해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는데 갑자기 턱 내려놓지 말고 본인이 신체적으로든 마음으로든 감당할 수 있게끔 애써 노력하면서 조금씩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김주원으로서의 삶의 영역이 더 커지면 때로는 맥주도 한잔하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네. 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언제까지 무대에 설 수 있을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내려가는 순간까지 행복하게 춤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인간 김주원의 삶을 사실 애써 무시했었던 것도 있었고 사실 그게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지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저도 꽤 오랜 시간 싱글이었는데요. 사랑도 하고. 네. 네. 그 디스크가 터졌을 때 하늘을 봤던 것처럼 전 이제 하늘도 좀 자주 보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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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도 한 번 제가 못 마시거든요. 네. 한 잔도. 네. 처음부터 마시는 사람 잘 마시는 사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나래야. 네. 네. 준비해. 네. 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아니요. 아, 네. 네. 아, 저 행복한데요. 그냥 뭐 이런 거예요. 아이돌 거는 그렇게 기억을 잘하면서 왜 내 거는 기억을 잘 못해? 혹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떤 추억을 쌓았는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 사회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정영도 씨를 언제 봤는가, 이윤지를 언제 만났는가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니까 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왜냐면 그냥 아,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는 이런 분도 많기 때문에. 아니, 기억을 못하니까. 저는 기억을 못하니까.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보고. 그런 게 고민이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라디오를 지금 2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연출을 했던 PD가 다른 프로그램 갔다가? AM에 갔다가 다시 또 뭐 5년 만에. 몇 년 만에? 예, 그러는 거예요, 시스템이. 러브게임 제가 출연하는 곳에 세 번을 왔다는데. 저는 이분을. 세 번이요? 예, 세 번째 왔다는데. 3일이 아니고 보통 한 이제 1, 2년을 하다가 또 한 3년은 나가 있다가 또 한 번 이제 들어와서 또 1, 2년을 하다가 또 한 5, 6년 나가 있다가 다시 이번에 왔다는데 이분이 내 거랑 계속해서 연출을 했다는 거는 그 이제 워낙 옛날이고 하니까 이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PD는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 하니까 매일 보시지 않아요? 라디오는 매일 보죠. 네, 매일 보는데도 몇 년이 지나면 프로그램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고 지금 박나래 씨도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아까 라디오를 3년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사실 비디오 스타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 라디오 3년 한 게 그게 날아가서 아까 지금 아유. 들으면서 아유. 그래 나래가 맞아 3년을 라디오를 했었지. 프로그램도 오래 했고 또 라디오 게스트도 제가 한 3년을 했었어요. 아, 진짜? 라디오 게스트만 3년 그리고 프로그램만 6년 종료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사실 나래가 제 라디오 한 게 그거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라디오 했던 게. 그러니까 PD님도 똑같은 거예요. 기억이 안 나. 박소연 고객님의 라디오 그 국에서 레전드 썰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케일 씨가 컴백을 해가지고 라디오의 초대석에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케일 씨랑 얼마나 오랜 세월 함께 했겠어요. 또 너무 좋아하고. 네. 그래서 소연 언니가 들어가면서 어머 케일 너무 오랜만이야 하면서 케일 씨 매니저를 알았어요. 니라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너 어떻게 지냈어? 미은 씨 너무 나 정말 이게 와. 보통 사람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그래도 유명인은 좀 나아요. 왜냐면 검색을 하면 다 맞아, 나오기 맞아. 때문에 제가 그걸 딱 보면 아 맞아 윤지랑 뭐 했었지 그럼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그래서 고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저도 검색해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검색을 해봤죠. 왜냐면 보통 이런 것까지는 인지해요. 이 사람이 초면이다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내가 제가 대충 인지를 하니까 초면이 아닌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정영돈 박소연을 검색을 했죠. 실수하기 싫으니까 정영돈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자, 나랑 뭐 했나? 정영돈 한번 찍어봐야지. 나와서 또 실수. 어 뭐야? 어 나랑 안 했나 본데? 어? 어? 정영돈하고 나는 뭐가 없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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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 나랑 너 처음 보니? 왜? 처음 보는 거 아니지? 처음 봐? 전 어떻게 아세요? 아니요. 그치. 그래. 난 너가 초면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데 뭘 몰랐잖아. 언제 봤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쵸. 한참 됐어요. 근데 너 나랑 라디오 같이 했었니? 네네. 같이 했었어. 오래 했니? 아니, 여러 아니요. 번 했니? 여러 번 했니? 야, 누구랑 했니? 이제 야 누구랑 여자가 봤을 때 남자 아, 이런 거 좀 이런 패션 아니다 이런 습관 뭐 이런 거 저 안 가르쳐 주셔도 돼요.
자, 태연 탈락. 윤지 씨도 아까 제가 저한테 나는 얘 윤지도 초면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윤지야 너 나랑 초면이 아니지? 이제 대기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나랑 라디오를 했다는 거예요. 기억이 1도 안 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윤지한테 실수할까 봐 아, 그래 그래. 너 누구랑 라디오 했지? 무슨 코너 했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윤지가 나가고 검색을 했어요. 영상이 뜨는데 너무 많이 했더라고. 막 뭐 남자 배우를 막 바꿔가면서 윤지가 너무 오랫동안 라디오를 해줬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 기억이 안 나니까. 저는 되게 아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형 너랑 천면이거든요. 아 진짜요? 아니, 아니 저는 저희가 그거 찍어놓은 거 없나? 아니 처음에 들어오실 때 정용돈 씨가 박소연 씨를 보더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장난치는구나. 그러니 박소연 씨 이러는 거야. 아 왜 그래? 왜 장난쳐? 그래. 왜냐면 난 처음 보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장민이 만나서. 장민이 장민. 처음 뵙겠습니다. 형구야 너 나랑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 어디서 뵙었나? 초면이야? 나도 잘 기억 못해서 누나. 처음인 거 아니야? 아니야. 초면 아니야 형돈이랑. TV에서.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나이에는 정말 인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 이 정도 방송 생활을 했으면 정말 내가 베풀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하고의 이 연을 계속 업데이트를 못 시켜간다는 것도 스트레스고 하물며 실수를 해 막 뭐 하면서 실수가 여기저기 터지고 막 그게 한두 번이면 저는 그냥 에피소드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근데 이게 이거 스트레스다. 너무 자주기 때문에 이상해. 그리고 특히 그냥 일반 사람 소개팅 뭐 무슨 그냥 식사 자리 이거는 검색이 하나도 안 되니까 정말 나는 너무 힘들어. 예전에 소개팅 두 번 한 적도 있었다면서요? 예전에 그래. 어머 같은 사람을요? 네, 어머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밥을 한 번 먹고 그러고 나서 한 몇 달이 지난 후에 이제 또 김보현 선배가 저한테 소개팅을 한 건데 그분도 저 지난번에 한번 뵀었잖아요 얘기를 해주셨으면 누구 소개로 만났죠? 아 어쨌죠? 이러면서 찾았을 텐데 그분도 제가 전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분도 마음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얘기를 안 한 거지. 근데 난 그분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가요. 그리고 나중에 김보현 선배가 저한테 연락 와서 야 뭐야 너 그 사람 만났었다며 너 옛날에 밥도 먹고 했었다며 근데 그때 그 무너지는 막 나의 그 자책감과 난 진짜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은 진짜 너무 힘든 거지. 그런 이 괴로움. 1도 기억이 안 나세요? 전혀? 그러니까 그 희미하게라도? 김보연 선배가 저한테 전화를 해주기 전까지는 1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김보연 선배가 너 옛날에 만난 적 있다며 그때부터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때 그 PD님이 소개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추적을 해내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관계 막 그렇게 또 많진 않으니까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한테 내가 실수하는 게 너무 싫어요. 나는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인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실수가 일어나니까 그럼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떡하냐? 그럼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가지 에피소드를 쭉 들었는데요. 이게 만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네, 만났던 사람을 기억 못하고 그 사람과 있었던 일들을 상황을 기억을 못하는 일이 매일 반복된다. 진짜 스트레스겠다. 그러네요. 우리 박소연 씨가 사람의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한다 내지는 기억력 깜빡깜빡 건망증이 있다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일지는 아무도 그러니까요.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제가 이만큼 스트레스 받는 거는 아마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 박사님 네. 이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서 언니의 고민을 알고는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언니가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 건가? 그렇지 안면인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건가? 우리 흔히들 뭐 안면인식 장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제 안면 실인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도요.
한 전 세계 인구의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여기 해당된다고 그래요. 오, 2%면 적지 않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뭐 다 정도가 똑같진 않아요. 완전히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또 조금 어렴풋이 또 시간을 주면 기억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인지. 네, 인지. 아. 이게 안 되는 거지. 아. 기억력 자체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희가요 간단한 자가 체크리스트를 좀 준비해봤어요. 간단한 건데요. 네. 이건 안면인식장애 실인증이라고 그러죠. 안면실인증 체크리스트 문항인데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네. 네. 첫 번째, 누군가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모자를 쓸 경우에 알아보기 힘들다. 몇 개 해당되나 보세요. 2번, 드라마를 볼 때 출연자들이 헷갈려서 집중하기가 어렵다. 세 번째, 거울에 비친 본인의 얼굴이 낯설어서 놀란 적이 있다. 그건 아니야. 4번, 눈을 감으면 5명 이상 얼굴을 떠올릴 수 없다. 아무나? 누구든? 정확하게 그 사람의 얼굴이 인식되는 게 눈을 감으면 5명 정도 생각이 난다. 1년 이상 못 본 사람은 조금만 못 보면 잊어버린다. 이건 뭐 완전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 나에게 인사하면 긴장한다. 목소리와 사람의 얼굴 매칭이 어렵다. 다섯 개. 몇 개세요? 전 두 개. 저도 두 개. 아, 그렇구나. 저 네 개인 것 같아요. 해봐야 될 거예요. 저 하나 들당 안 되는데. 진짜.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일곱 가지 중에서요 다섯 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 할 때는 혹시 좀 그런 면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안면 인식 장애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데 분명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아이돌도 기억 못하거든요. 기억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기억해요. 네. 그러면 기억을 하는 거와 기억을 못하는 거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 근데 이게 막 마구잡이니까 막 어떤 거는 막 기억이 막 나고 그게 이제 주로 아이돌 관련된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건데 막 마구잡이로 그렇게 또 생각이 나고 막 그 어떤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이 안 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그걸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막 열이가 지금 불타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로? 우리 소연 씨를 진짜. 정말 도와드려야 되겠다. 막 열이가 불타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소연 씨를 다각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우리가 오늘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준비를 한 글이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좀 드릴 거거든요. 이게 소리를 내서 한 번씩 읽어보시는데 일단 좀 편한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네네네. 네. 요거 이렇게. 어머어머어머 이거 뭐야. 읽어봐요. 네. 동유럽 3개국 총리가 미사일이 빗발치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목숨 걸고 찾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연대 의지를 밝혔는데요.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중립 국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평화 협상의 진전을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총리가 몇 개국 총리? 3개국 총리? 네. 정보인데. 그러면 사실은 정보를 저장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지금 요거를 읽으셨을 땐 평소하고 비슷한 상태세요? 평소하고 조금 다릅니까? 지금 이걸 읽으셨을 때. 좀 더 집중하셨어요? 그렇죠. 방송할 때는 훨씬 집중하죠. 그리고 이렇게 읽고 얘기하고 이런 토크는 선생님 별 문제가 없어요. 이거를 저장했다가 다음에 3개월 뒤에 쓸 때가 문제인 거지 진행하는 거에는 인지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그거는 편하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직전의 기억을 인출하는 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즉각 기억을 인출해내는 거. 그거는 그래서 선생님 저 방송을 할 수 있었어요. 네네. 그게 만약에 즉각 인지가 안 됐으면 저 방송 못 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인지가 되니까 방송 녹화는 할 수 있어요. 잘. 네네. 일단 어떠한 정보는 정보가 대뇌로 들어가면 그것을 저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저장을 할 때 장기 기억과 중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과
아주 즉시 기억나는 걸로 다 나눠서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 정보를 인출해서 아웃풋하는 거예요. 여기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네. 스케줄 잘 잊어버리시세요? 저는 뭐 거의 다 잊어버리죠. 네네. 뭐 몇 번씩 얘기해 준대요. 매니저 말 들어보면. 네. 뭐 자동차를 세워놓은 곳이라든가 이런 건 잘 기억하세요? 완전 기억 못해요. 아, 그것도 기억 못하세요? 그래서 눌러봐야 돼. 난 기본적으로 항상 눌러봐야 돼. 예전에 발레 하셨잖아요. 네. 그 안무는 발레 안무는 다 기억하세요? 선생님 너무 이 뇌가 신기한 게 지금도 안무 습득 외우는 건 빨라요. 남들보다 하물며 더 빨라. 오와. 빨리 외워요. 그러니까 집중해가지고 딱 외워야 돼. 근데 물론 그거를 끝나고 나면 바로 잊어버려요. 그건 문제긴 해. 그런데 몸으로 또 하는 거는 기억을 순서나 이런 거 너무 기억 잘해요. 외워가지고 하는 거는. 맞아. 근데 이제 우리가 막 벼락치기 하듯이 학교 다닐 때 막 벼락치기 하면은 끝나고 나면은 싹 다 잊어버리잖아. 그런 식이에요. 기억이 안 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박소연 씨랑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 통화를 먼저 했었어요. 야, 이번에 너 그 금쪽 상담 사는 거 너 있으니까 나 나가기로 했어. 그 금쪽 상담 사는 거 너 있으니까 나 나가기로 했어. 나 이게 기억이 안 나. 어머! 나 이게 기억이 안 나.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금쪽 상담소에 나가기로 한 게 기억이 안 나. 아니요. 금쪽 상담소 나가기로 했다면서 나래랑 전화한 게 기억이 안 나요. 한 시간을 통화했어요. 나 근데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 나래랑 이제... 통화한 게. 근데 왜 나는 그래서 그냥 금쪽산으로 나가는 거를 왜 너한테 얘기를 했지? 뭐 이제 무슨 얘기였냐면은 아니 그래서 그 사전 인터뷰를 하잖아. 제작진이 기억이 안 나는 에피소드를 얘기해달라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 에피소드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 내가 그래서 너한테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구나. 오, 이거 소름 돋는다 갑자기. 오늘로부터 오늘 녹화를 날짜로부터 며칠 전일 거 아니에요. 아, 1주, 2주? 그쵸, 이제. 아니야, 나리한테 전화 한 거 같은데. 아니 근데 한 시간씩 기억을 한 건 통화가 기억이 안 나고 지금 나래가 있으니까 맞아 뭐 야 나 지금 하나도 에피소드 기억 안 나니까 뭐 옆에서 좀 도와줘. 왜냐면 얘는 기억을 나보다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도와줘 뭐 이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억을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기억의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억의 전략? 네. 기억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기존에 절대 안 잊어버리는 내가 완전하게 잘 저장하고 있는 정보에 그거에 매칭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본인만의 전략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박소연 씨라는 분이 그냥 일반인이에요. 오늘 딱 만나서 소개를 받았어요. 저 박소연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작구나 그러면 소를 기억하죠. 일단 얼굴이 작고 말할 때 보니까 똑똑하네 현명하네 소연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작은 소연. 그럼 딱 봤을 때 얼굴이 작다라는 것이 딱 기억이 나면서 소연 딱 기억나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다. 네. 진짜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워. 이 방법만 쓰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을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확장을 해나가는 건데 그걸 전략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잘 해보려고 여러 가지 좀 애들을 써보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걸 좀 해보셨어요? 그래서 맨날 내가 사진을 찍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여행 가서만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녹화, 대기실 이렇게 하면 사진을 저 비디오스 탈 때도 사진을 다 찍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날까 봐 사진을 그냥 찍어놔요. 평소에. 그래서 산드라 박 씨랑 그 필리핀 여행 갔을 때 2만 장 찍으신 거예요? 네. 어머. 그러니까 여행을 2만 장을 찍었어 둘이 여행 가서. 근데 여행을 가면 다른 사람들도 찍잖아요. 근데 저는 여행을 아니어도 아이돌 쇼케이스다. 무조건 사진을 다 찍어요. 테이블, 뭐 이 들어가는 대기실 다 찍어요. 저는. 아이돌이 있는. 김중만 작가도 그렇게 못하셨어. 왜냐면 나중에 이걸 보면 그때 그 기분이 나도 떠오르거든. 이제 나래가 지금 딱 생각하듯이. 근데 안 찍어놓으면 도대체 쇼케이스를 뭐 이걸 뭐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뭐 그러니까 그 대기실이나 뭐 이 위치는 아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찍어놓는. 어딜 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 너무 불편해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만약에 사진을 안 찍어도 기억이 탁탁 나는 만약에 약이 있다? 전 그걸 꼭 먹고 싶어요. 그 정도로.
왜냐면 보통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사진 매번 찍는 게. 너무 귀찮고.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어렸을 때도 물건을 뭐 우산 그냥 들고 나가면 맨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들고 나갈 때 나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오늘 내가 그냥 이 우산을 저녁에 들고 들어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야. 맨날 놓고 나가. 그리고 가방 같은 거 이게 짐이 많으면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위에 올려둘 수 있잖아요. 못 올려놔요. 저는 이거 들고 있는 걸 지하철 위에 올려놓는 순간 그날은 놓치고 나가는 거예요. 못 찾아가요. 그거 내가 아는데 어머니 하신 얘기는 네가 분실물 센터 가서 고생 한번 해봐. 네가 가서 그렇게 찾아보고 고생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절대 안 놓고 내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한 번씩 그렇게 우산도 네가 그렇게 막 잃어버려 보고 그렇게 하면 안 그런다고 하는데 매번 분실물 센터를 가요. 매번 충격이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를 이해를 못하실 뿐더러.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아니까 물건을 놓지 않아요. 무거워도 다 이구지구 들고 있어.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 생긴 문제는 아니네요. 생각해 보면 어렸을 네, 때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놓고 다녔고, 많이 놓고 다녔고 네. 그것 때문에 혼도 많이 나고 혼도 많이 났고 고생도 많이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니까 전 비 오는 날 그냥 비를 맞아요. 왜? 우산을 가져가면 100%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 그냥 우산 맞지 뭐. 그리고 폭우가 떨어질 때는 우산을 사자. 그냥 저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그냥 생긴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소연 씨가 어떤 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냐면요. 행동 문제가 없는 주의력 저하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력이 떨어지는 거죠.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소연 씨가 건망증이라고 표현하는 네, 거를 네. 보통 일상생활에서 아이들한테는 부모들이 얘는 돌아서면 까먹어요. 돌아서면 까먹어요라고 네. 맨날 얘기해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선생님 얘가 맨날 가방 신발 주머니 다 놓고 와요. 얘 운동장에 놀다가 겉옷 재킷 다 놓고 네. 와요. 얘 맨날 우산 갖고 가면 다 잃어버려요. 얘 가져가면 연필 다 잃어버리고 네. 와요. 그 친구들끼리 무슨 얘기를 해요. 그때 그때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 정말? 그랬어? 그럼 너도 있고 누구도 있어. 그래? 맞아. 네. 그러나 예를 들어 새로운 컴퓨터로 바꿔주겠다. 그 얘기를 엄마가 한 거는 몇 월 며칠에 엄마가 빨간색 스웨터 입고 고기 서서 나한테 그 얘기를 했다. 이건 기억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본인이 주의 집중을 기울인 거와 그러지 않은 것 간에 차이. 네. 정보가 저장되는데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주의력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주의력 문제가 있을 때 보통 우리가 ADHD 이렇게 생각하면 행동이 막 날뛴다고 생각하지만 행동 문제가 없는 주의 집중력만 떨어지는 사람의 유형도 있어요. 우리는 왠지 뭐 산만할 네, 거라고 생각을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산만하진 않잖아요. 네, 너무 염전하죠. 네. 이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아이돌을 잘 기억하시잖아요. 네. 거기에는 훨씬 더 에너지를 쏟는단 말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적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더 잘 집중되고 더 잘 주의가 기울어지고 더 기억을 전략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굉장히 관심 있거나 본인이 애를 써서 주의를 기울인 거는 기억을 하고 그러지 않은 거는 새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진짜 이제까지 30년 동안 못 풀었던 숙제를 오늘 풀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이. 그러면 누님 조용한 ADHD 뭐. 뭐 약간 그런 특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평소의 생활에서 주의 집중력이 원활하게 잘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슨 블랭크처럼 확 비워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완전 이게 새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기억력 자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도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력 문제가 분명히 있고 어떨 때는 막 이거 안 하면 큰일이다 이럴 때는 막 긴장을 동원해서 바짝 바짝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네 그러지 않고 평소에 편안한 상태에서는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런 방송들은 나와가지고 그냥 정확히 딱 하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리얼리티라 그래서 카메라를 15시간 동안 계속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2시간, 3시간 동안 집중을 빡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메라 리얼 롤. 그러니까 15시간씩 찍으면 조금 이제 낮아진 상태로 프로그램을 임하다 보면은
그 방송 촬영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막 나오니까 그거 편집해달라고 말하기가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 진짜 체력이 떨어지면 그 주의집중력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디오 스타에서 맨날 그런 거야. 내가. 근데 혹시 멍 때릴 때가 있으세요? 어, 많아요. 녹화 네. 중에도 멍을 때려서. 아, 네네. 네, 눈 뜨고 네. 자잖아요. 그리고 주문 날. 이거 빨리, 이거. 그럴 거 있어요. 네. 너무 장시간 막 녹화를 네. 막 6시간 하게 되면은. 힘들지. 네. 그냥. 멍 하세요. 멍해. 네. 눈 뜨고 잔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원히 없는 거지. 멍한 게 있어요. 그럴 때 네. 많아요. 예전에 네. 우리 막 비디오 스타 막 두 번째 녹화 막 이럴 때는 네. 그지 작가님이 얘기를 분명히 해줬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녹화가 들어가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빼달라는 질문을 하고 그대로 읽고 있어요. 대뇌를 적절한 각성 상태를 유지를 못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또리또리 딱 각성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돼서 그걸 유지하려면 엄청난 긴장을 동원해서 막 네. 이렇게 하고 있든가 네. 안 그러면 각성이 뚝 떨어지면서 멍해지는 기억을 안 잊는다. 네. 남이 볼 땐 그냥 쟤 바보 아니야 이러던가.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 근데 만약 이제 어렸을 때도 비슷한 조금 전조 증상처럼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렸을 때 조금 치료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성인이 돼서 좀 나았을려. 그렇죠. 뭐 병에 걸린 개념 이렇게 보진 않지만 어릴 때 이런 어떤 대뇌의 각성을 딱 유지하면서 주의 집중을 쭉 유지하는 면에서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거를 좀 도움을 받았더라면 지금 훨씬 낫긴 하겠죠. 그렇구나. 다만 그게 안 드러났던 이유가 발레는 부상 때문에 그렇지 엄청난 재능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동양의 명문 사학인 대학도 나오셨어요. 아주 명문 여대를 나오셨는데 그렇다면 공부를 해내는 지적 능력이나 이해력이나 이런 거는 뭐 그건 너무나 말할 필요가 없고 지능도 좋았지만 두 번째는 문제 행동이 없었을 거고 세 번째 네, 문제 행동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날뛰었으면 보통이 날뛴다고 그러잖아요. 애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뭔가 좀 도움을 줬을 수도 있는데 시대도 그 당시에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해 폭도 없었어요. 네 그렇게 넓지 않았고 대개 눈 떠서 잘 때까지 계속 몸으로 움직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발레를 하고 그래서 덜 드러났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네. 왜냐하면 몸을 움직여서 각성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이는 걸로. 그러니까 발레를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들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움직이는 발레를 했으니까 아마 그거는 집중을 안 하면 부상이 와요. 네네 그렇죠. 집중을 안 하면 발레는 삐꺼덕. 집중을 네네. 안 하면 돌 수가 없고 중심을 못 잡고 그러니까 완전 초집중 상태로 해야만 발레를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연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약간의 어려움이 덜 드러났을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냥 이만 살아오셨는데 네. 그리고 발레를 하는 동안에는 인원이 많지 않은 집단이잖아요. 맞아요. 네, 다 아는 사람들이고 다 그렇게. 아는. 네. 왜냐면 발레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가 그냥 20살 발레 단까지 친구예요. 중간에 뭐 고등학교 때 저 발레 할래요 들어오고 뭐 갑자기 토슈 신고 그럴 수가 없고 어렸을 때부터 토슈즈를 신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보던 사람들 매일 보던 그 우리 저 선화 중학교 고등학교 그 그냥 6명이 대학교 때까지 그냥 싹다 대학교 때 물론 다른 대학을 가지만 그 뭐 한 10명? 그게 그냥 평생의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지금처럼 많이 기억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네. 커서는 발레에서 제가 15년 만났던 사람이 10몇 명인데 방송국에 들어오니까 일주일에 만나는 사람이 그렇죠. 10몇 명이 넘어. 뭐 PD님, 작가님, 뭐 여기 CP님, 뭐 누구 뭐 PD님도 뭐 보통 뭐 5명씩 막. 맞아. 그 완전히 발레 할 때 몰랐던 저의 그런 구멍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막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에 대한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소연 씨한테는 집중? 과부하인 것 같아요. 다루는 데 있어 정보가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가 조금 걱정이 되냐면 우리 소연 씨는 대뇌의 각성을 딱 유지해서 집중을 딱 해나가는 거를 긴장을 확 올리는 걸로 해나왔던 것 같아요. 발레할 때도 잘못하면 다치니까 초집중을 한다든가 방송할 때도 막 초집중. 집중해서 하는데
근데 그러고 나면 하루 종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집에 가면 무조건 쓰러져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이외에는 확 긴장을 놔버리니까 더 주의 집중이 안 되면서 그때 일어나는 것들은 대뇌에 저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러면 언제나 주의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긴장을 동원하면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하루 종일 막 그치. 이러고 있어야 되는 막 거잖아요. 막 녹화 끝나고 나서도 막 모든 사적인 얘기도 막 다 초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간을 찾아가는 건 제가 볼 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딱 집중을 유지하지만 그게 불편하지 않고 지나치게 긴장되지 않고 또 긴장을 이완해도 지나치게 너무 확 새나가지 않는 중간으로. 잘 습득이 잘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네, 네. 이 자세한 얘기를 제가 기승전결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이 어려움을 이해도 못하고 사람들이. 남자친구랑도 관계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집중을 방송할 때만큼 빡 하고 있지 않으면 실수가 너무 많이 나요. 너 어제 나랑 뭐 이거 했는데 약속. 아 맞아 어제 이러기로 했지. 뭐 이거 어제 식당 갔는데 너 여기 지난번에 왔었다며. 그러니까 이런 그 소소한 자잘한 이런 실수들이 막 터지는데 그런 거가 나는 터지는 게 싫거든. 그게 보이기가 싫으면 그걸 안 하려면 남자친구 만날 때도 녹화할 때만큼 긴장을 해야 돼요. 얘를 1년을 만났건 2년을 만났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100일 때 저기 갔었잖아요. 호텔에서 맛있게 식사했었잖아요. 집중을 빡 하고 있지 않으면 매번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뭐 선물해줬잖아 이러면 이걸 얘가 100일에 선물한 건지 1년에 선물한 건지 하물며 얘가 한 건지 뭐 내가 산 건지 이게 아예 기억이 안 돼서 너무 서운하지. 상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긴장을 100% 하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힘든 너무 거야. 왜냐면 녹화 드라마 녹화도 이제까지 10시간을 막 너무 힘들게 했는데 남친 만나서도 긴장을 빡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다 취소하는 거야. 드라마 한번 들어가면 남자친구 못 만나. 왜냐면 얘한테 민폐 주기도 싫고 그냥 내 약점이 드러나는 것도 싫고 상처 주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다 그냥 캔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보통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 이해 못 해요. 실제로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머리도 굉장히 좋아. IQ 좋은 거 확인됐어요. 근데 이런 형태의 주의력 저하가 있는 아이들은요. 어린이날 선물을 엄마 아빠가 굉장히 좋은 걸 사줬어요. 근데 사실 본인은 별로 갖고 싶었던 건 아니야. 받았을 때 고맙긴 했지만. 그러면 오래 지나지도 않고 다음 날 물어봐요. 어린이날 선물을 받았어? 아니요? 그 옆에 부모가 부모가 도대체 엄마가 그거 해줬잖아. 그러면 내 표정인 줄 알았어. 그런가? 맞다. 뭐 받은 거 같은데? 이래요. 그럼 부모가 장난치나 지금. 너 내년에 해주나 봐라. 비슷한 거죠. 근데 얘가 그런 어떤 선물의 고마움을 몰라서도 아니고 부모를 싫어해서도 아니고 정말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양상이 이제 주의 집중력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기억을 잘하냐 못하냐는 감정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웠던 건 기억을 잘하고요. 굉장히 싫었던 거나 무서웠던 것도 기억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감정과 기억은 아주 관련이 깊어요. 그러면 보통 잘 기억하는 그런 정보들은 그때 감정이 우리 소리지 좀 기억이 나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 뇌에서 그게 그러니까 조금 나도 어쨌든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는 예를 들면 비디오 스타를 저희가 6년을 했잖아요. 게스트가 나온 분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기억을 못해요. 이분이 예전에 나왔는데 또 나왔다는 거. 재출연 잘하는 거를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이제 뭐 트레저가 컴백을 했는데 러브게임에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비디오 스타에 그 트레저에 지윤이가 나와서 지윤이가 현석이는 못 나왔으니까 누나 다음에 현석이하고 라디오를 꼭 우리 둘이 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 산다라가 있었고 산다라 대기실 그 문 앞에서 얘기했었고 그 지윤이가 한 얘기는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2년 반쯤 됐대요. 그 자기가 비디오 스타 출연한 지가.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 그게 어떻게 해서 기억이 나는 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 진짜. 어. 근데 너무 신기해. 진짜 왜냐면 저희가 방송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한 해 분량을 하면은 한 6시간, 7시간을 할 때가 있으니까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뭘 했는지 저희도 사실 기억 잘 안 날 때가 있는데 그치. 확실한 거는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 위너. 아, 그거 봐. 위너 얘기하면 바로 어 이건 거예요. 기억이 나지 바로 나지. 근데 몇 시간까지 기억? 어 막 그 너가 말하는 위너에게 너 말하는 애는 위너 말고 아이콘 애들이 아침까지 어? 녹화를 한 거야. 아 맞네. 그치 아이콘이지. 아침 출근 시간까지 녹화한 거 너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아이콘이야. 진한이가 막 트럼펫 불면서 어 맞아 맞아 맞아. 막 우리 막 깔깔대고.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생님 또 이런 건 기억이 나요 또. 야, 아이콘 또 기억이 나네. 이거는 다 기억하잖아. 응, 그러니까 얘가 지금 위너라고 잘못 너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때 감정이 우리 소연 씨 좀 기억이 나세요? 너무 행복했지. 막 아침까지 녹화하고 막 그랬었지만 나는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 아이콘이라고 하니까. 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막 에너지가 막 너무 힘들다고 막 다 다운이 되고 막 이랬는데 나는 그때 힘들지가 않았거든. 너무 재밌었고 어차피 뭐 야행성이기도 하지만 막 걔가 트럼펫 진한이가 막 트럼펫 불고 막 이런 게 나는 그게 막 너무 재밌었었어요. 막 그러니까 그런 기억은 또 맞아요. 너무 기뻤었어. 재밌었었어요. 네, 그 기억이 나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대인 관계에서 네. 또 이렇게 할 말을 좀 하고 필요한 얘기를 좀 하고 감정을 좀 표현하고 이런 거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질문 듣고 딱 생각나는 거는 거의 한 20년 동안. 그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뭐 내 싫은 감정을 전했다던가 뭐 이런 기억이 지금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거 얘기하는 게 더 스트레스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한테 얘기를 전달해야 될지 일단 정리를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면 일단 말이 안 나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손해를 보는 게 낫겠다. 여기서 그냥 왜냐면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서 합의점을 찾는 건데 아 그냥 그거 포기하지 뭐. 그냥 얘기 피하고 싶지.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는데 절대 못 알아주잖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그 전에 많았어가지고 아 그냥 포기해. 아 그냥 다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게 마음이 훨씬 편하고 그냥 그 뒤에 또 어차피 뭐 크게 또 이게 기억이 안 나니까 네, 그냥 혹시나 마음속에서 감당이 좀 어려운 불편한 감정을 잊어버리는 거 아니세요? 그걸 간직하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리고 저기 안 좋았던 거 뭐 이런 거는 아예 기억 안 나죠, 박사님. 완전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라디오를 지금 20년 했다 그랬는데 1년 반 정도를 그러니까 라디오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년 반 뒤에 전체 이제 회식 라디오가 전체 회식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나는 1년 반 나갔다가 이제 다시 컴백을 하고 들어와서 송년회를 갔더니 국장님 계셨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게 나는 인사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때 갑자기 어? 막 분위기가 얼렁하면서 그분이 저를 굉장히 안 좋은 이유로 넌 많이 부족해 라고 해고했던 분이었는데도 그 당시는 아예 그냥 잊고 인사를 하는 거죠. 네. 그때 저 굉장히 슬펐었거든요. 그 라디오를 해고 당했을 때 엄청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얘기하니까 그 힘든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는 아예 그냥 잊고 인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슬픈 기억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건 그렇게까지 기억이 또 안 나요. 네. 난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언니가 이제 매번 나 그만둘 거야. 그만둘 거라서 언니 왜 그래요? 그러면 또 다음날 까먹어. 힘들었던 거를? 힘들었던 걸 까먹어. 장점이네, 그건. 너무 장점이에요. 2주 뒤에 만나니까. 우리 2주에 한번 녹화니까. 그러면 또 와가지고 어? 너는 또 밥 먹어? 아유 냄새나 촉혀나. 그럼 또 다음날 그 저녁 되면 너무 힘들어. 나 그만둘 거야. 또 다음 주에 아유 너네 또 밥 먹어 촉혀나. 그래서 이 언니는 그래서 장수 프로그램 MC한테는 너무 최고죠. 완전. 비결이군요. 그게 언니의 비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좀
연예계에 들어와서 우리 소연 씨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착하고 순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인관계에서 받은 부정적 감정은 소연 씨가 잘 처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그 아주 상처가 되는 마음을 본인이 본인의 마음의 그릇 안에 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마치 왜 강물을 바다로 흘려보내야지만 되듯이 그렇게 흘려보내니까 사실 이게 소화가 됐다기보다는 소연 씨 자신을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회피 반응을 보인 거니까 일부러 그릇을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애써 어쩌면 그런 면에서는 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물론 뭐 망각이라는 게 또 신이 준 선물이기도 해요. 사람이 상처가 되는 것들 다 생생하게 다 기억하면 너무 힘들죠. 네. 그러나 또 인간은 겪어왔던 본인의 일어났던 일들을 되짚어보면서 그것을 퇴비로 삼아서 걸음으로 삼아서 뭔가 조금 더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쓰여져야 되는데 이거 그릇을 다 비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맞아요. 네. 박사님 너무 정확해요. 네. 너무 정확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퇴비처럼 나의 상처들이 퇴비처럼 다 쌓여서 다시 그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제로 베이스니까 한 실수를 또 하고 엄청 자책을 해요. 왜 이럴까 나는. 자신이 없어지죠. 자신이 점점 면에서. 없어지죠. 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20대 때는 스타트가 비슷해요. 차이가 안 나요. 나중에 내 나이가 되면 다른 아이들은 이것들을 퇴비로 삼아서 엄청나게 같은 실수 안 하고 벌써 한 수를 내다봐. 벌써 이거 하면 아 제가 저래서 그러는구나. 나는 한 수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그래서 분명히 주의력의 문제와 긴장과 약간 불안 어떨 때는 약간 공포 같은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볼 때 있어요. 그래서 소연 씨가 어떤 순간에서는 주의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백지장, 백지장처럼 하얘지고 머리가 고드름 얼린 것처럼 얼음처럼 쫙 하얘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나 자신을 좀 지켜나가는 것이 어떨 때는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되게 두렵겠죠. 발레리나의 길 가시려고 쭉 노력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연습이 혹독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기치 못한 부상을 당해서 왜 인생의 그 진로를 바꾸셨어야 됐잖아요. 꺾인 거. 네. 그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 근데 뭐 진짜 너무 오래전 상처긴 한데 사실.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때는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제가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못하니까 병원을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종합병원으로 갔는데 한 군데서만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해서 발레리나를 해라. 나머지 네 곳에서는 그냥 발레를 포기해라. 지금 뭐 수술해가지고 또 재활해서 언제 또 프로.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꿈이 꺾인 거지. 제가 이렇게 그래 나는 방송을 할 거야 이래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꺾인 거였고 사실은 방송 일이 저한테 이렇게 적성에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냥 뭐 운이 좋아서 드라마 캐스팅도 됐고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프로그램 한 건데 제가 막 옛날부터 막 다른 사람 앞에 막 서서 막 뭐 개인기 하고 이런 걸 좋아했던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노력해서 한 거지 제가 막 난 연예인이 막 너무 적성이야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뭔가 근데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아니 또 이 길을 안 가면 어떡할 거야. 또 그냥 하긴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오다 여기 이렇게 지금까지 그냥 걸어오게 된 건데 발레에 대한 상처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거의 그냥 잊고 살아요. 그냥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또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막 이런 얘기를
그냥 박사님한테 하는 거지. 아니 뭐 다른 사람한테 이걸 구구절절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 내 마음 모를 거잖아. 그거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알아주기를 원하지도 않고. 사실 평소에는 그냥 이런 말을 할 일도 없고, 예.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예. 그렇군요. 예, 사실. 갑자기 어느덧 네. 예측 못하는 부상을 입어서 모든 것들이 다 네. 흔들리고 방향을 바꿔야 될 때 느끼는 그 절망과 두려움과 암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거를 생생하게 1분 1초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서 기억의 저편에 묻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소연 씨는 후자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그 나의 그냥 그건 과거였으니까. 예. 뭐 누구한테 진짜 이렇게 진짜 방송이니까 또 박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만약에 사석에서는 친한 친구 뭐 누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내가 구구절절 잡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친한 친구한테도.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여러 가지의 방식들은 어떤 게 꼭 좋고 나쁘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연 씨 나름대로의 소연 씨의 방식으로 그 아픔과 절망을 나름대로 좀 뭐 해결을 해 나가시는 건데요. 근데 이제 가까운 사람과는 인생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 인생이라는 거 안에는 좋은 일, 아팠던 일, 굉장히 기뻤고 행복했던 거,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무나 하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의미 있는 누군가와 나누는 게 조금 편해지면 사람의 감정을 대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소화하는 게 조금 편해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주의력 부분도 있지만 소연 씨한테는 마음 안에서의 긴장감이 언제나 잘 조절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늘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박사님 근데 언니가 네. 이제 긴장을 하면은 또 힘들어하고 또 기억도 이렇게 비워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자기 방으로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조금 이 감정을 다루는 방법,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많죠. 많고 그거는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택하는 게 맞는데요.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내 감정은 내 거고 내가 다룬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어떤 누군가와 오늘 조금 약간 기분이 좀 불쾌해요. 그러면 이 불쾌한 감정은 어떤 형태든 내가 다루고 간다고 생각해야지 아 몰라 그냥 잊어버려 이거는 다루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내 거다.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말로 당황스러운데요. 이렇게 말해도 확 내려가요. 긴장이. 그리고 늘 긴장하면 이게 불안의 일종이기 때문에 불안은 생리적 반응이 많이 나타나요. 가슴이 콩닥거린다든가 뭐 얼굴이 화끈하다든가 진땀이 난다든가. 그래서 몸으로 좀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도 그래서 하고. 나 맨날 스트레칭 하잖아요. 박사님. 저 매일 스트레칭 하잖아요. 스트레칭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저는. 그만큼 매일 스트레칭이야. 매일. 네, 네. 매일. 여행 네. 가서도 힘들어도 네. 매일 스트레칭해요. 그게 방법이었나 봐요. 네,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형돈 씨하고 뭔가 형돈 씨 그건 조금 제가 이건 못하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잠깐만요 그러고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안 되잖아 없으니까 네. 조금 간소화된 네, 스트레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네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조금 이게 난감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만 해도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긴장을 좀 이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소연 씨가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소연 씨가 지금 현재 괴롭고
그리고 소윤 씨의 일과 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약물 치료든 비약물 치료든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로 시작했다가 이렇게까지 우리 박소윤 씨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는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처음 알았을 겁니다. 네. 예, 그만큼 힘든 나날들을 겪어왔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상담받아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주의력이 떨어지는구나. 나한테 그런 면이 있었구나. 안 좋은 감정들도 저는 사실 그냥 다 묻거든요. 진짜. 흘려보낸다는 말이 너무 와닿아서 그것도 그냥 내 감정으로 어떻게 하면 처리를 앞으로 내가 해나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숙제도 생기고 네, 한편도 마음도 가볍고 그런 느낌이에요. 네.